한재영 한국 화장품의 현정화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병훈 기자입니다. 자오쯔민과의 연문과 각종 대회에서의 성적 부진이 겹쳐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안재영이 3년 만에 국내 남자 단식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재영은 개인 단식 결승전에서 서울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제1합선의 김기택을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물리쳤습니다. 안재영은 준결승전에서도 대우증권의 신예 김택수에게 3대2로 역전승을 거둬 끈질긴 승부근성을 과시했습니다. 근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제가 슬럼프 기간에서 해나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성적도 부진하고 저 탁구도 물론 잘 안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나이로 봐서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여서 분명한 어떤 그 탁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영자가 불참한 여자 개인전은 현정화의 동무대였습니다. 현정화는 단식 결승전에서 대우증권의 김숙경을 3대0으로 간단히 물리쳤고 홍처욱과 조를 이룬 복식에서도 올해로 3년 연속 복식 결승에 오른 금융단의 마지막 보루 한일은행의 허경숙, 최욱숙조를 2대0으로 일축하고 2관왕이 됐습니다. 현정화는 이번 대회에서 더욱 안정된 기량과 세련된 경기 운영을 보여 한국 여자 탁구의 견인차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한편 남자 복식에서는 제1합선의 김기택, 박창익조가 대우증권의 김택수, 강희찬조를 2대1로 누르고 우승해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대회 개인 단식 16위까지의 선수와 우리나라의 탁구는 도전의 입장에서 성을 지키는 아주 고독한 자리에 올라서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탁구의 종목별 최고를 가리는 전국 종합 탁구 선수권 대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북경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우리나라 탁구의 위상, 현주소를 새롭게 세워야 할 그럴 중요한 때입니다. 이 자리에 탁구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이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군 기자, 우선 우리나라 탁구 얘기를 하자면 말이죠. 예. 남자의 경우 유남규, 김기택, 여자의 경우는 양영자, 현정화 이런 선수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판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다 할 그 판도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 올 한 해 우리나라 탁구를 그 총결산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만은 각 종목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각 종목 공이 그 우승자나 우승팀이 작년에 우승했던 팀 또는 재작년에 우승했던 팀들이 그대로 그 차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탁구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탁구가 아직 그 고인물과 같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방금 그 고인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네. 90년 그 북경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말이죠. 여자 네. 부문에서는 특별히 그 우리 양영자 선수가 이제 은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양영자의 뒤를 이을 선수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없다 하면 좀 걱정되는데 어떤 변화는 그렇습니다. 없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여자 탁구가 지금 그 서울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의 금메달을 땄습니다만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과연 그 금메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끝난 뒤에 전문가들은 그 우리나라 탁구 선수들의 기량을 여약남강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여소야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남자 선수들의 기량은 상당히 훌륭한데 여자 선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그 약화되어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정화 선수가 지금 그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영자 선수가 은퇴했을 경우에 받쳐줄 선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선수는 그 세계 1급의 그런 기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혼자서는 뭐 이 복식 같은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 선수가 더 필요한데 팀 동료인 홍차옥 선수에게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구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홍차옥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상당히 그 실망을 남겨줘서요. 단체전이라든가 개인전에서 제 몫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영자 선수 이후에 현정화를 받쳐줄 선수가 없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복식은 물론 단식에서도 상당히 그 우려되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자 복식에서의 그 수성이 상당한 그 시급한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 또 다른 그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제1모직이 7년 연속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제1모직 입장에서는 선수 관리라든가 훈련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여자 탁구 전체로 보면은 기술이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는 신진 선수들이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는 그런 그 역설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특히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에 실업 선수들이 정상을 차지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일례로 그 현정화 선수라든가 양영자, 이예리사 같은 그런 그 한국의 간판급 스타들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미 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선수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 탁구가 아직 그 답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 이번 그 여자 탁구의 경우에는 그 쉐이크핸드 선수라고 해가지고 악수를 하듯이 그 라켓을 잡는 선수들이 그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기량이 그 국산화와 한국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라켓은 쉐이크핸드용으로 잡지만은 실제 경기에서는 팬홀더, 팬을 쥐듯이 그 라켓을 잡는 선수들처럼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 전술을 그 운영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쉐이크핸드 탁구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라든가 중학교의 기초단계 훈련이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실증하는 예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그 이군 기자가 여약 남강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남자부에서는 특히 그 안재영 선수의 복귀가 두드러졌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습니까? 남자 탁구의 흐름은 김한 선수가 지금 은퇴한 입장이지만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그 탁구 한국 탁구답게 기술을 아주 유감없이 잘 보여준, 그리고 또 상당히 그 믿음직한 그런 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 안재영 선수가 그 재기에서 탁구계를 상당히 그 고무시켰습니다. 단체전하고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재영 선수의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예. 지난 그 최강전 패배, 계속되는 최강전 3회를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 최강전의 챔피언 자리를 한 번도 못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더 이번 종합대회는 또 인협이 해놨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욕심을 가지고 임해서 그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제가 마음이 기쁘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3연패했다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올림픽이 끝나고 다른 선수들은 막 메달리스트들 그 여러 행사에 참가하느라고 연습도 못했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그 그동안의 슬럼프 기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휴식보다는 옛날에 그런 그 제 탁구를 찾는데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는 뭐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제 탁구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또 뭐 제가 나이도 있고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내년 세계대회라든지 어떤 그런 걸 대비해서 뭐 꼭 뭐 제가 나간다는 것보다는 제가 그 저 탁구를 한 번 더 그 뭐랄까 빛을 나게 하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재영 선수 재기 외에도 이번 대회에서는 그 제1합선의 박지연 선수가 16강전에서 유남규 선수를 2-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8강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이 박지연 선수의 재기도 아주 돋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재영 선수의 재기, 박지현 선수의 재기를 놓고 탁구계에서는 그 잃어버릴 뻔했던 두 선수를 찾았다. 그래서 이번 대회의 그 성과 중에 성과라면은 바로 그 안재영, 박지연의 재기를 확인했다는 점,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탁구는 더 이상의 그 중국만의 스포츠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90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 과제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탁구의 지금 시급한 과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북경 아시안 게임,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내년 3월에 그 도르트문트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그 서울 올림픽 때 우리가 금메달 두 개를 땄던 그런 전력, 그 실력보다 한 단계 높은 전력을 어떻게 하면 그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는 그 대표 선수들이 그 대체로 그 변동이 없습니다. 유남규 선수라든가 안재형, 김기택 이런 선수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박지연, 아까 말씀드린 박지연이라든가 김택수, 박창익 이런 선수들이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 선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의 그런 그 실력을 잘 지속시켜 나간다면은 상당한 그 가능성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양영자, 현정화 선수 로 이루어지던 그 우리나라 그 복식조라든가 양영자, 현정화 선수의 그 거는 그 단식 이런 것들에 상당히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자 선수 은퇴한 다음에 이을 제2의 양영자, 현정화의 그 팀메이트 이런 선수의 발굴이 아주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영자와 현정화 선수하고 그 다음 단계 그 실력을 가진 선수들과의 그 이 갭이라고 할까요? 차가 말이죠. 너무 그 컸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어떻게 그 좁히느냐 하는 것이 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정화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로는 아까 말씀드려도 홍차옥 선수라든가 이번 대회에서 그 16강에 들었던 그 상서 여상의 이정희미,
또 정지형 그리고 근호아 여고의 권미숙 선수를 들 수가 있는데 이들 선수들이 아직은 그 뭐 미완의 대기라고 할까요? 그걸 그렇게 표현할 만큼 아직 그 잠재력은 좋지만은 지금 세기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소 그 기량이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완성된 선수로 기르느냐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차옥 선수 경우는 상당히 기량이 뛰어납니다만은 그 가다듬는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홍차옥을 어떻게 가다듬냐 하는 것들이 바로 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제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탁구 협회가 상당히 그 분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그 탁구 협회 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그 뚜렷한 그 이 발등의 불 같은 그런 그 시급한 또는 그 초급하다는 느낌을 조금 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요 간부들이 최원석 회장의 경우에 연평균 한 7, 8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윗분들의 소위 윗분들의 눈치를 살피는 식의 어떤 그 행정에 연연하고 있고 탁구의 어떤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대표팀의 실력을 그 향상시키는 이런 데서 다소 그 소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또 인맥이 구성되다 보니까 탁구의 그 전문 그 이론가 또는 그 전문적으로 탁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협회의 일에서 다소 소외되고 또는 소외되지 않다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그런 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전력이라든가 이런 기술 발전이라든가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협회의 어떤 그 분발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가벼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네. 그 안지영 선수하고 중국의 자오즈민 선수 이 러브 스토리 결혼 이야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두 선수가 그 서울 올림픽 때 그 좋은 그런 그 즐거운 뉴스를 우리들에게 전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끝내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년 3월에 도르트문트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안재영 선수 또는 그 자오즈민 선수가 그 참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이때 그 국경을 넘는 핑퐁의 어떤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뭐 이 윤곽이 말이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도 여전히 그 서신 왕래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재영 선수가 그 다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난 뒤로는 우선 그 탁구에 전념하겠다 해서 매스컴에서는 조금 그 협조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자 우선 내년쯤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용기 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키 시즌입니다. 스키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